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군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할지 여부를 논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등 정부 관계자들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양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온라인에서 발생한 이 정부 기밀문건 유출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문건 촬영본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한인 중장년층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불안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급성 위장염까지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방사한테는 개인 위생에 철저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활절 휴일 곳곳에서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10대 2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 명을 위독합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서는 총격사건으로 5명이 부상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18개월 된 영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노세에서는 5살 소녀가 총에 맞아 숨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공급망 차질 여파로 지난해 미국에서 공장 건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CEO가 중국 상하이에 건설할 예정인 메가팩 생산 공장 건설은 이 캘리포니아 메가팩 공장 생산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 3대 가운데 2대를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 한층 빨라질 전망인데 생산이 과연 따라갈 것이냐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직원들이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 공유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들의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혐의가 심각하며 기소돼야 한다는 미국민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무당층의 민심 위반이라는 해석입니다. 러시아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어린이 30여 명이 4개국을 거치는 복잡하고 긴 구조 끝에 가까스로 부모와 다시 만났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린이 납치 혐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마카시 하원의장 회동에 반발하면서 타이완을 겨냥한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과잉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오늘까지 사흘간의 훈련을 예고한 중국은 실탄 사격 훈련도 나설 예정입니다. 명인열전 마스터즈 대회에서 스페인의 존 람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존 람 선수는 유럽 선수 최초로 US 오픈과 마스터즈를 제패해 한 선수가 됐습니다. NBA 정규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서부조 6위로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지었고 LA 레이커스는 서부조 7위를 기록해서 내일 미네소타와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하트 현재 짙은 안개 낀 가운데 11시 이후부터는 점차 거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금 LA의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기 어렵다. 이런 말 지금 딱 어울릴 정도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LA에서 아직 운전
전이신 분들 혹은 또 LA로 들어오시는 분들 운전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운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앞차와의 간격 충분히 유지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닝뉴스 2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담은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청, 감청해왔던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대목이 한국 정부 내에서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비밀이라는 글자 밑에 적혀있는 문건의 제목 ROK 155 딜리버리 타임라인 그리고 괄호 안에는 33만을 뜻하는 330K가 적혔습니다. 대한민국 155mm 포탄 33만 발 인도 추진 일정으로 해석됩니다. 오른쪽 위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월 27일 오후 1시 반이라는 문건 작성 추정 시간도 적혔습니다. 계획표에 따르면 연습 명령 개시일 열흘 뒤 항공편으로 포탄 이송이 시작됩니다. WRSAI 이스라엘에 있는 미군의 전시 비축 포탄까지 더해 한 달 내 18만 발을 우선 공수합니다. 27일째부터는 첫 번째 선박이 출항합니다. 경남 진해항을 출발해 독일 북쪽 브레멘 인근 노르덴함 항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72일이면 약 33만 발의 포탄 이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 작성됐다는 또 다른 문건에도 155mm 포탄 33만 발이 등장합니다. 김성한 전 대통령 안보실장이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에게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대신 폴란드로 수출하자고 제안했다는 양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계획을 세워 한국에 요청했고 한국은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폴란드로 우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 한국 국방부는 국내 업체와 미국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업체와 미 국방부 간에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군의 자체 계획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다며 우리 군 당국이 직접 수출을 계획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량으로 유출된 기밀 문건에 해외 정부, 그것도 동맹국들을 감시한 정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하루 만에 입을 열었는데 일단 조사부터 해야겠다면서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입니다. 한국 외교안보라인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논의를 미국이 도청하고 작성한 듯한 기밀 문건들이 공개되자 미국 정부는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NS에서 돌고 있는 문서들의 민감한 극비 사항이 포함된 걸로 보인다. 이 문건이 유효한지, 즉 근거 있는 진짜 문건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접힌 문건들이 촬영된 형태로 퍼진 기밀문서들은 미국 정보기관 여러 곳이 수집한 100여 건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나 우방은 물론 적대국까지 10여 개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Many of these documents are dated, you know, March 1st, just a little over a month ago. And so you get a very granular sense of how the United States is operating right now. 문건은 2월 말부터 게임 채팅 사이트에서 시작해 SNS까지 퍼져나갔지만 미국 국방부는 이를 한 달 넘게 몰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문건은 아직도 SNS에 남아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은 해당 문건이 미국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국 등에 대한 도청 사실 공개가 향후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과 대책도 논의 중인 걸로 보입니다. U.S. officials say they fear all of this could jeopardize intelligence sources and methods and compromise foreign relationships.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미국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게 우선이라며 아직은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달 말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미국 정부가 기밀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문건이 누구에 의해서 보안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왔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내부인 소행이란 추측부터 러시아가 배후에 있을 것이란 의심에 우크라이나 등 우방에서 샜을 수 있다는 가설까지 다양한 일단 설만 난무한 상황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당국자와 보안 전문가 등을 인용해 정보의 주제가 광범위하고 미국 정부만 소지하고 있던 것도 포함된 만큼 문건을 유출한 것은 내부인, 미국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를 통해서 국방부 등이 생산한 문건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처음 보도를 했습니다. 유출된 문건은 프레젠테이션 파일 등의 출력본을 촬영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하지만 중국과 중동, 태평양 지역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관료 출신인 마이클 몰로이는 유출된 많은 문건이 외부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기밀 정보가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공유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일부 당국자들은 로이터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도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의 용의선상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문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초기에 주로 미국 당국자들에 의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아직 조사 초기 단계로 친러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건은 내용이 임의로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일부 문건은 초기 버전에 비해서 이후 버전에는 러시아군의 사망자가 줄어드는 대신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가 늘어났다는 점 등에서 러시아가 문건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만으로 러시아가 문건 유출 배후에 있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유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의 무기 지원 현황을 비롯해 이들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부대에 어떻게 배치될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봄철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유포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 겁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유출된 문건의 생성 날짜는 2월 말부터 3월 말인데 이는 미국이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우크라이나군과 훈련했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최근 온라인에서 발생한 정부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유효성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소셜미디어에서 떠도는 중인 민감하고 극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촬영물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건이 미국 국가안보와 우리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데 관계부처 간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성한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의 미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한 대화가 그대로 포함되면서 미국의 동맹국의 도감청 정황을 놓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정보기관의 도청 활동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된 시점은 당초 알려진 3월보다 이른 올해 1월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채팅 서비스 업체 디스코드의 이용자가 지난 1월 처음으로 문건 파일을 공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이용자가 문건 파일을 공개한 대상은 같은 대화방에 속하는 10여 명의 회원이었습니다. 문건 파일의 확산이 시작된 것은 3월 초입니다. 처음 문건이 올라온 대화방 멤버가 다른 그룹으로 문건을 퍼날랐고 이후 훨씬 많은 멤버를 보유한 커뮤니티에도 문건이 공개됐다는 것입니다. 이어 4월 초에 러시아가 텔레그램에서 운영하는 선전, 선동 계정에 조작된 버전이 섞인 문건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제야 기밀 문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는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사실을 3개월 가까이 파악하지 못한 셈입니다. 문건이 처음 유출된 디스코드는 8년 전에 출범한 메신저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출된 문건에는 신호 정보 보고 SIGINT가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정보 수집 방법인지 알아봤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엔 우리나라 대통령실 고위 관리를 감청한 부분에 SIGINT, 신호 정보 보고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긴트는 신호를 뜻하는 시그널과 정보 인텔리전스의 합성어로 위성이나 특수 장비를 활용해 오가는 정보를 중간에 가로채 분석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합니다. 레이더 신호 전파를 잡거나 전화나 메시지, 팩스 등 통신 내용을 파악하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를 망라합니다. 창문 떨림으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핸드폰 썼을 때 그 무선파 잡아서 감청하는 거 하고 그거 두 가지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도감청 수준이 대상자 PC나 스마트폰에 우연된 화면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수준이란 주장이 제기됩니다. 템페스트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미약한 전자파만으로도 정보를 수집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기술로 전해졌습니다. 전자장비를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으면 미세한 전자파가 방사된다 그래요. 방출돼가지고 대기 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자파를 특수한 장비로 잡아서 다른 컴퓨터에다 이 내용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시긴트 자체는 군과 정보기관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 군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대북 정보를 수집했고 국방정보본부 예하 777 사령부 등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긴트 방식의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건데 군은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합참 건물에 대한 도감청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단계지만 정보를 뺏기는 쪽에선 이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주요 시설에 대한 시긴트 방지 차폐 시설과 매뉴얼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4월 12일 월요일 남가주에 내십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다소 짙은 안개가 껴있습니다. 프리웨이와 로컬 도로까지 평소보다 운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안개는 11시부터는 점차 걷히고 오늘도 맑고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70도 중반을 넘어서서 예년견을 웃돌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오후에는 체감기온이 보다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아침 안개는 안개가 끼겠지만 점차 맑아지고 낮 기온은 조금 떨어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5, 6도 떨어지고 수요일 6도가량 더 떨어져서 평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의 낮 기온은 60도 초반대까지 더 떨어집니다. 이번 주 중 가장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고 남가주 지역 하늘에 다소 짙은 구름이 덮이면서 목요일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남가주 지역은 급격한 계절 변화가 느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54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88도 57도, 해안 지역은 68도 54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5도, 낮 최고 기온은 6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정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10번 노을스 방향입니다. 스타디움 웨이와 만나는 지점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을스 방향 제퍼슨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빅토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슬롤레인에 사다리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식 선언을 빼고 바이든 대통령 대선 출마 뭐 거의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지금 몇 달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마음을 굳혔다. 곧 발표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NBC 뉴스에 2024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는데 다만 아직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활절 다음 날 월요일 오늘 열리는 이스터 에그롤이라는 백악관 행사에 앞서서 NBC 투데이 쇼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할 것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전략팀은 백악관이나 민주당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거나 주류 언론을 보지 않는 유권자를 접촉하기 위해 전국의 인플루언서 그리고 콘텐츠 창작자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전략입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심각하며 또 기소돼야 한다고 보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박해라면서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고는 있지만 본선 승리의 관건으로 보이는 무당층에서는 오히려 민심 위반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ABC 방송이 입소수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 인부 절차를 진행한 뒤인 지난 6일과 7일 56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5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ABC 방송은 직전 조사에서는 43%가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답변했다며 대선에서 핵심적인 투표 블록인 이 그룹에서는 이번에는 54%가 같은 대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운동을 중단해야 하느냐는 답변도 직전 43%에서 48%로 늘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본인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53%가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CNN 연결해 보겠습니다. Mass shootings and all of a sudden the memes all look the same, right? And that's where people view this as a political discussion. Look at the three of us, very political backgrounds, very different professional backgrounds in terms of safety and security. Your analysts on right now all say, I can't predict. 켄터키주에서 가장 큰 도시 루이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루이빌 시내 메인스트리트 올드내셔널 은행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 용의자를 포함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명 등 최소 6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다수의 총격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현지 경찰이 트위터를 통해 처음 알리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두 대피하라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앤디 베시 켄터키 주지사는 현장으로 가고 있다며 영향을 받은 모든 가족과 루이빌 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은 경찰뿐 아니라 지금 FBI도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은 없다라고 경찰은 전하고 있는데 루이빌 은행에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아직 이 정확한 상황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주요 기념일 중 하나인 부활절 휴일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는 부활절이었던 어제 오후 9시경 도심 이너하버에서 벌어진 싸움 도중 10대 2명이 총에 맞은 것입니다. 이날 200여 명이 싸움을 벌이다 총격으로 이어졌고 부상자 2명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실탄이 장전된 총을 갖고 있는 2명의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 직후 브랜든 스캇 볼티모어 시장은 여름철 청소년 통행 금지령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인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8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14세 미만은 오후 9시 그리고 14세에서 16세는 오후 11시 이후에 통행을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볼티모어에서 이 같은 통행 금지 정책은 2018년 이후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루이빌 총격 사건 사상자 숫자가 조금씩 수정되고 있는데요.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저 4명이 사망한 것에 경찰이 포함됐는지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은 것인지는 아직 지금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살 소녀가 고속도로에서 총격을 맞고 숨졌습니다. 북가주 산타클루즈 경찰은 지난 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베이에리아 산호세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5살 소녀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용의자들의 차량에서 총을 쐈고 그 총에 맞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절도 차량을 운전하던 13살 된 소년이 경찰의 추격을 받고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 12명은 부상했습니다. 사고는 북가주 세크라멘토 인근인 우들란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들란드 경찰 당국은 지난 8일인 토요일 오후 매우 불안하게 운행하던 차량 한 대를 발견했고 경찰이 차량을 세우려고 신호를 줬지만 차량이 그대로 도주에 추격전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주하던 차량은 다른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갑자기 들이받친 두 대의 차량들에는 불이 붙어 타올랐으며 이날 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 12명 정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13살 소년을 체포해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LA에 돌아가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LA에 지금 안개가 굉장히 짙게 껴 있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부 지역에 많은 안개가 끼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LA 지역에 짙은 안개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이 짙은 안개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LA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산타바바라 카운티 뭐 등입니다. 운전자들 이럴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속도를 줄일 것,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할 것, 앞차와의 거리 충분히 둘 것 등이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클레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이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후 그동안 공석이던 LA 10지구 시의원직에 대한 잔여 임기 승계자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LA 시의회는 지난 2주간 휴회를 마치고 이번 주에 재개되고 가장 먼저 처리할 안건이 바로 10지구 시의원직 승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히더 허트 10지구 시의원직 대행자가 임시로 의석을 채웠지만 지난 3월 10일 유죄 판결 후 10지구 시의원직의 공석이 확정됐고 절차적으로 더 이상 임시 시의원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된 것입니다. 히더 허트 10지구 시의원직 대행자 역할이 종료되면서 폴 크래커리언 LA 시의회 의장은 히더 히트를 10지구의 관리인으로 즉각 임명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LA 시의회 회의에서는 히더 허트가 10지구 시의원직을 승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시의장의 계획입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이슬라믹 센터에 이슬람을 혐오하는 내용의 낙서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 반이슬람 증오범죄를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4월 9일 어제였죠. 어제 새벽 자정을 넘긴 0시 40분쯤 이슬람의 센터 건물에 누군가가 이 낙서를 쓰고 사라진 것입니다. 434 사우스 버먼 에비뉴에 있는 이슬람의 센터였습니다. CCTV에 낙서를 쓰는 사람 모습이 잡혔고 LA 경찰국이 트위터 공식 계정에 이 영상을 올려서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LA 다운타운의 스키드로의 한 아파트에서 펜타닐로 목숨을 잃어 바디백에 실려 나가는 시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스키드로 하우징 트러스트가 소유한 스키드로의 한 노숙자 아파트에 입주한 한 노숙자 여성은 입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 사이 입주자 3명이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숙자들은 아파트 내 홀이나 계단에서 펜타닐을 복용하고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빌딩 운영을 카운티가 직접 맡아 해야 하는지 현재 판사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의 운영을 맡고 있는 노숙자 아파트가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이곳이 마치 마약 중독 소굴이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많다는 이 평가입니다. 한인 중장년층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장애를 겪으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팬데믹 이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이 가득하지만
한인 중장년층 중에는 팬데믹이 촉발한 변화에서 아직 제자리를 못 찾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한인 중장년층들이 한동안 재택근무로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대면 업무로 복귀하면서 직장 동료, 타인과의 갈등 발생 시 제대로 갈등을 대처하지 못해 스트레스로 이어져 불안장애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은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대화 도중에 자신감이 떨어지며 타인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심장이 갑자기 뛰고 할 말이 생각나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 이 증상이 심해지면 대인관계를 자꾸 기피하려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오랫동안 지내던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 타인과의 관계가 왠지 부담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미가정상담소의 유동숙 소장입니다. 그 팬데믹의 휴증이라고나 할까요? 케이스의 동향을 보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히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대인관계에서 다 대처 못하실 때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중장년층들이 겪는 불안장애는 심하면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수준까지 다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장애를 겪는 중장년층들의 경우 약물이나 술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실 때 건강한 대체 방법으로 이제 풀어나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부정적인 대체 능력이시죠. 약물 중독을 하시면서 스스로 그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겨나가시는 게 아니라 유동숙 소장은 중장년층들의 불안장애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짐을 털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주변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중장년층들이 겪는 마음앓이는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어 일어나는 것이라 이를 슬그럽게 헤쳐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무게가 본인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털어놓고 정리할 수 있는 주위에 사람이 있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거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한인들은 신체 건강에 비해 정신 건강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아 속으로만 삭히는 경우가 많은데 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비누로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에 주의를 하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후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고 최소 25건의 집단 감염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특히 사물 표면에 수주일간 머무는 특성으로 물체를 만지고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특히 손 세정제는 세균을 죽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노로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손 세정제 효과가 없는 편이라고 설명하며 비누 세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 셰리프국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배심원 의무 소환이나 체포영장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셰리프국은 최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내야 한다. 크레딧카드 외에 비트코인, 기프트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라고 벌금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사법기관 사칭은 셰리프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찰국 LAPD를 사칭해 다양한 명목으로 개인정보나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LAPD 사칭 전화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LAPD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LAPD나 셰리프국 경찰 사칭 사기 전화로 당장 돈을 내라 혹은 소셜 번호를 말해라 라고 하면 일단 전화를 끊고 지역 경찰서에 연락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급여보호 프로그램인 PPP를 비롯한 팬데믹 지원금 사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LA 지역 한인 2명이 포함된 8명의 사기범 일당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인사회에서도 PPP와 긴급재난지원금인 EDL 그리고 SBA 융자 등에 대한 허위 청구가 기승을 부렸던 만큼 앞으로 한인들의 적발과 기소 사례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팬데믹 지원금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연방정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인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는 한인들의 케이스 의뢰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이 지나면서 이제 NBA는 플레이오프 모드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이제 플레이오프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요. 어제 열린 최종전이 이제 각 팀의 순위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진도 정해졌는데 관심이 많은 것이 아무래도 LA 크리퍼스가 이제 LA 레이커스인데요. 가장 치열했던 서부 컨퍼런스 5, 6번 시드 싸움에서 LA 크리퍼스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이제 그 승차해서 이기는 바람에 5번 시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크리퍼스는 피닉스 원정에서 선스를 119대 114로 누르면서 5번 시드 확정이 됐고요. 골든 스테이트는 자연히 이제 6번이 됐죠. 그래서 이제 직행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직행을 했고. 자, 그 크리퍼스가 올라가는데 레이커스는 뭐야? 그래서 레이커스는 이제 바로 그 6위에 직행을 놀랬습니다만은 2% 부족해서 레이커스는 43승 39패. 그래서 미네스터가 7번 시드 결정전을 갖게 됐어요. 내일 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가 이제 7번 시드가 되느냐, 8번 시드가 되는데, 만약에 그 8번 시드가 된다 그러면은 서부 1위 53승 29패에 덴버와 붙게 되고, 7번 시드를 받게 된다 그러면 2위 멤피스와 경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그때 그 올스타전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시즌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정말 레이커스가 일단 그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 단기 경기에서는 정신력이 굉장히 그 좌우하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혹시라도 또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레이커스와 크리퍼스 모두 다 일단은 최종전에 나왔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레이커스 내일 경기 잘해야 될 텐데요. 내일 경기 잘해야 돼요. 내일 경기 지금 끝이에요. 그래서 저도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타운이 그 다저스 경기 이후에 좀 조용했었는데 농구 때문에 타운이 조금 이렇게 스포츠 팬들이 흥분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즈 열기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또 성황리에 마무리됐죠? 그러면 예전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리브 골프에서 뛰는 선수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아주 그 잘못하면 리브 골프한테 그 마스터즈 그 타이틀을 뺏길 뻔했어요. 우승 타이틀을. 그랬는데 그 캡카가 마지막 날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3라운드까지 1위로 나오다가 캡카가 결국은 4라운드에서 무너지면서 PGA 소속인 그 존 람이 우승을 했어요. 12언더파 216단. 그래서 87이었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87의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요. 4라운드 최종 합계 12언더파 216타를 기록한 스페인의 존 람이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캡카가 우승을 하게 되면 캡카하고 그 필 미켈슨 전부 다 리브 골프로 떠난 선수들 아니에요. 그래서 PGA 투어의 자존심이 팍 상할 뻔했는데 아유 캡카가 무너지면서 PGA 투어 자존심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관심은 아무리 그 우승을 못하더라도 타이거 우즈인데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에서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뭐 암표가 굉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2라운드 끝나고 3라운드 초반에 그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정말 우수한 선수 하나가 이게 지는 해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나아졌다. 내년에 또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타이거 우즈가 재활에 성공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A 다저스 이제 이 애리조나에게 이렇게 3연패를 당할 거란 건 생각도 못했는데 애리조나 네. 가서 3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죽었다고 그래야 됩니까? 참 다저스는 매년 그 우승 후보에 오르는 그런 팀인데 어떻게 LA 다저스가 원정 4연전에서 1승 3패의 부진을 보였어. 그래서 현재 5승 5패. 오늘부터 사실 또 샌프란시스코 원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저스가 작년에 어떤 우승 후보였다. 금년에도 우승 후보라는 그런 이름이 무색한데, 여러 가지로다가 지금 투타에서 모두 다, 지금 그, 부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저스 관련 소식은요, 제임스 아웃맨이라는 선수를 하나, 20,
26살인데 벨린저 강추라고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벨린저만큼이나 그 비슷하게 그렇게 잘해주고 있어서 뭐 아직 시즌 초반이고 162경기를 하기 때문에 10경기 끝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말 갖다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다저스가 좋은 경기 펼쳐내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저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자 얘기 야구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웨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만화 같은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어저께 그 시즌 3호 홈런을 포함해서 멀티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자그마치 에인절스가요. 토론토 유현진 소속의 토론토를 갖다가 안타 13개로 그 대포를 막 때렸습니다.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 대포처럼 더 세게 때렸는데 토론토 대포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두 팀이 11대 12까지 올라갔어요. 결국 6대 0으로 앞서다가 홈에서 11대 12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는데 오타니의 만화 같은 신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김하성 선수 얘기 잠깐 할게요. 아틀란타 원정에 나갔는데요. 아주 낮은 공을 25cm 지면에서 25cm밖에 안 되는 그런 공을 쳐올려서 홈런 두 점짜리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낮은 공 홈런 5위 세상에 기록도 많다 많다 이렇게 기록이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그 야구는 역시 기록 경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스터스 얘기하다가 잊어버린 김주영과 임성재 286타로 공동 16위 이경훈 김지우 23위 29위로 일단 4명의 선수가 한 명도 클럽 탈락 없이 본선에 나왔다 하는 그런 얘기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차잉원 총통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회동에 반발하면서 타이완을 겨냥한 고강도 무력 시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중국이 신형 전투기 등 항공전력과 함정들을 타이완 해협 주변으로 연일 투입하는 데 이어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핵심 목표물에 대한 모의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有信心, 有底气, 应对各种复杂困难局面,坚决完成作战任务, 坚决挫败任何形式的外部势力和台独分裂企图. 타이완도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고 해경 함정을 급파하는 등 경계태세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도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최대 800km까지 탐지하는 해상초계기 포세이돈을 투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규모 무력 시위에 과잉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가안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중국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도 중국이 의도적으로 타이완 해협에 긴장감을 조성해 국제사회 안보와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오히려 핑탄현 앞 타이완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의 공조 속에 중국은 무력 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양안 간 긴장은 쉽게 가라앉긴 힘들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러시아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어린이 30여 명이 복잡하고 긴 구조 끝에 가까스로 부모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YTN입니다. 러시아에서 구조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짐 가방을 끌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부모들은 수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자식들을 끌어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지난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에서 쌍둥이 자매와 함께 수주간 일정의 크림반도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13살 소녀 다샤라크. 다샤는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관리들이 자신들이 더 오래 머물 것이며 입양될 것이고 보호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인 나탈리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벨라루스, 모스크바를 거쳐 크림반도로 가서 딸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데려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조 임무를 계획한 인도주의 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는 돌아온 아이들은 러시아에 점령된 하르키우와 헤르손에서 끌려간 어린이들로 모두 31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19,500여 명의 어린이가 러시아나 크림반도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송한 것이라며 납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아 리보바 벨로바 대통령실 아동인권담당위원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2023년 4월 1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